네, 정부가 국가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라고 하는데요. 상향 조정하기로 했답니다. 자세한 이야기 유재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어제 기후 정상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가장 큰 화두는 2030년까지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어느 정도로 제시를 하느냐였습니다. 네. 앞서 이제 얘기해 주면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이제 NDC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NDC가 뭐냐 하면 2015년에 197개국이 참여를 해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 협약에서 각국이 5년마다 이 온실가스 감축 계획안을 UN에 제출키로 한 것인데요. 네. 이에 따라서 사실 그러니까 2015년에 개최를 했으니까 5년 뒤면 2020년 그렇죠. 지난해였겠죠. 네. 그래서 75개국이 실제로 새로운 목표치를 UN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날 이때 우리나라도 물론 제출을 했는데 네. 그때 어떻게 했느냐. 2017년 대비해서 2030년에는 24.4%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UN에서 네. 기후변화 대응에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수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만 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수정을 요구를 한 건데요. 네. 그에 대한 답이 어제 이제 문 대통령이 한 것이다 라고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어제 연설을 하면서 NDC를 추가 상향 조정해서 연내에 UN에 제출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실 이 멘트 자체는 모두가 예상했던 사안이죠. 네. 일단 대외적으로만 보더라도 미국이 2030년까지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비협조적이었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뿐만 아니라 오바마 때와 비교를 하더라도 매우 강화된 감축 목표였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EU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데 네. 이 목표치를 1990년 대비해서 우리 40% 줄일 거야라고 했는데 이거를 55%로 상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당연하고 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지금 탄소 중립 실현에 대한 의지가 좀 강하잖아요. 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상향할 것이다라는 발언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각국이 이런 이유는 지금 지구 온난화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하다가는 기후 재앙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정말 지구촌이 머리를 맞대야 돼.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목표치가 올라가는 건데 다만 이 감축 목표를 너무 강화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경쟁력이라든가 전력 수급에 그렇죠. 영향을 미칠 수밖에 네, 없어요. 그래서 네. 모두가 다 좀 사회적 합의를 잘 이루어서 이게 어느 정도 하반기에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그래서 연내에 UN에 제출하겠다. 네. 뭐 지금 이런 스케줄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분위기면 스케줄이 좀 앞당겨지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관련 기업들 입장에서 그냥 부담될 것 같고 또 사실 마침 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지금 3차 계획이 또 시행 이 또 올해부터 시작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이중고가 아닐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 맞물렸다고 네, 이해를 네.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NDC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좀 하반기 내나 뭐가 좀 구체화될 것이니까 지금은 좀 제가 배출권 거래제 3차 시행과 관련해서 잠깐 좀 정리를 해드리고자 네. 하는데요. 이 3차 계획 시행은 뭐냐면 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2015년에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는 어떤 그 계획으로 이게 도입이 된 제도인데요. 네. 이게 뭐냐 하면 정부가 매년 기업에 탄소 배출 총량을 정해요. 그래서 기업마다 할당을 해줘요. 뭐 업종별로는 어느 정도 네. 이 기업은 뭐 어느 정도까지 탄소 배출을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해주는데 기업마다 근데 할당해준 건 이상으로 탄소 배출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모자라는 건 뭐 거래소든 어디에서 사서 해라는 게 이거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번이 올해부터 이제 5년간 시행되는 게 3차입니다. 네. 1차, 2차, 3차가 계속 회기를 거듭할수록 규제가 점점 강화가 되고 네. 있는데요. 그러면 이 3차에서 뭐가 강화됐느냐라고 한다면 배출권 거래제 적용이 되는 업종과 기업 수가 확 늘어났어요. 거의 100개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강화된 것은 유상 할당 비중이 기존 3%에서 10%로 확대가 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란 기업의 할당이 이제 100이 됐어요. 네. 그러면 97은 무상이었고 3만큼만 내가 그걸로 유상으로 구매를 해서 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10만큼을 구매를 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모자라는 부분은 또 사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네. 것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그렇다면 탄소
거래에서 필요한 거는 결국 가격인데 지금 점점 감축 목표가 강화가 되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남아서 그걸 팔고자 내놓는 기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네. 그렇게 되면 이 금액이 계속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기업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모자라는 부분을 사게 되는 것. 그건 이제 또한 배출 부채로 이게 확대 이게 그 재무제표상 이게 산정이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배출권 자산, 그러니까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 유상할당으로 인해서 구매를 하는 것은 자산으로 잡히고 내가 더 초과로 배출을 하게 돼서 구매를 하는 건 부채로 잡히는데 이 두 개 항목이 다 증가를 할 가능성이 큰데 특히 이제 부채 부분이 더 늘어날 수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지난해 배출 부채가 318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할당된 것보다 더 초과해서 배출하다 보니까 이제 산 게 네, 이 부채일 텐데 네. 이게 전년 대비 73% 증가한 부분인데 이게 앞으로는 더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다가 NDC가 상향 조정되면 이게 더 이 3차 계획도 또 수정이 돼서 더 강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지구를 살려야 되고 이제 세계 속에서 이렇게 탄소 배출 줄이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도 공감하실 거고요. 그 업계 관계자분도 아, 이 길 가긴 가야 되는데 당장이 좀 힘들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 철강이나 정유, 화학 쪽 섹터들이 지금 뭐 부채 얘기도 나오셨는데 이거 비롯해서 뭐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철강, 정유, 화학 업종 네.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많은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우려감이 좀 큰 상황인데요. 일단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를 늘리면 재무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고 네. 그렇게 되면 수익성 악화에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 섞인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기업들 중에 이미 탄소 중립을 선언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세워놓은 계획들이 있을 텐데 수장이 불가피하게 되는 거고요. 네. 또 속도도 앞당겨지니까 이제 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이 가운데 철강 업종에 그러한 부담이 가장 클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그 말씀해주신 배출 부채 부분에 대해서 포스코와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각각 작년에 780억 원 그리고 1,500억 원 수준을 지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NDC가 상향 조정이 되면 탄소 배출권 구매 비용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는 또 심지어 수백에서 수천억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네. 업계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황이 정유나 화학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정유업계는 지난해 공장 가동률을 80% 수준까지 줄이면서 배출 관리를 해왔었는데 상향 조정이 되면 이에 따라서 배출 관리에 더 공을 들일 수밖에 없고 비용적으로도 부담이라는 거고요. 화학 업종도 플라스틱이라든지 소비재 중심으로 이제 최근 수요가 좀 급격히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에너지 이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많이 쓰면 아무래도 배출량이 그만큼 많아지니까 역시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시멘트 업계 고심도 상당합니다. 철강 쪽보다 매출액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4배나 많다고 해요. 그런데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생산 설비를 만들고 또 새롭게 투자하려고 해도 뭐 정부의 지원이 좀 턱없이 모자라다 소리를 했고요. 배터리 업계 요새 또 주목도가 많은 그런 업종인데 배터리 제조를 할 때 아시아 쪽이 미국이나 유럽 쪽 비해서 탄소 배출량이 20% 정도 많다고 합니다. 네. 온실가스 감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를 이 미국이나 유럽 쪽은 더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아시아 쪽은 석탄 쪽으로 좀 많이 생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선진국 쪽으로 배터리 이 공급망이 이전될 수도 있다. 이런 압박들도 함께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철강, 정유, 화학 기업들을 이제 중후장대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무겁고 두텁고 길고 큰 그런 이제 산업들, 그런 제품들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또 기업들에 대한 투자 전략, 우리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지 좀 들어볼까요? 네,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들 업종은 환경 규제랑 분리될 수는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크게 보면 업황이 회복해가는 그런 추세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환경 이슈보다는 이런
업황 회복에 더 탄력적으로 반응을 할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일단 철강 업계 같은 경우에는 판가가 오르고 있고 최근 이 철강 제품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나오는 시점이었고요. 네. 정유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정제마진 개선에 또 최악의 업황을 벗어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업종에 비해서 수요 개선이 더디게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체력이 정상화되려면 조금은 시간은 걸릴 수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이외에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업종 필두로 해서 소재 산업 모두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지금 현재 철강 주요 종목들 포스코 강판, 세아제강, 뭐 동국제강, KG, 동부제철 등등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 좀 반영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